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돼 인사청문회 준비가 한창인 이계호 국회의원을 KBC 광주방송에 직접 만났습니다. 이 내정자는 연령층에 맞는 농촌 정책을 펼치고 고향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시 노동자 소득의 63% 수준에 불과한 농민소득. 현재 대한민국 농민이 처한 삶의 수준을 그대로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보장되는 농사가 보장돼야만이 농민도 살고 국가도 살고 도심도 살습니다. 같이 상생할 수 있게 되려면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돼야 합니다. 농민 소득 향상을 위해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는 연령층에 맞는 농업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생태적 환경 보호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어떤 직불형, 직불금. 정말 농촌을 지키면서 활기 있는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경영 지도를 잘하고 또 뭐 기술 지도를 해 나가고 그러면서 필요하면 뭐 자금도 지원을 하고 특히 고향세 도입을 위해 적극 나설 뜻도 내비쳤습니다.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이 각자 고향이든지 자기가 선호하는 농촌 지역에 기부를 하고 필요하면 세금도 그쪽에 내고 이렇게 해서 농촌이 발전을 시켜 나가는 그걸 이제 유용한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와 전남 부지사를 역임해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내정자는 모든 농정 현안을 농업인의 눈으로 바라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9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